진짜 홈클래스를 운영하시는 청담동 탑클래스 우리 지성 부원장님께서 네. 픽하신 첫 번째 머스테브의 베이스템. 메이크업에서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스킨 로션이잖아요. 그 다음에 바로 해야 되는 것이 어떤 걸까요? 그 다음에 일단은 톤업을 시켜야죠. 그쵸. 내 거무칙칙한 이 피부를 어떻게든 그쵸. 살려야 되잖아요. 그쵸. 중간 네. 단계를 먼저 네. 한 다음에 파운데이션으로 넘어가잖아요. 우리가 톤업 프라이머입니다. 사용해보니까 정말 촉촉해요. 수분을 좀 이렇게 가득 머금은 느낌으로 표현하고 맞아요. 싶을 때 진짜 네. 좋더라고요. 제 얼굴에 요즘 매일 개인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. 지금도 바른 거예요? 네, 그럼요. 수분 있는 여자? 정말 미세한 모공과 주름을 싹 잡아줘요. 그러니까 확실히 부원장님 네. 얼굴에 좀 수분감이 있는 느낌이 들면 좀 뭐랄까 말끔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사용했는데 건조한 제품들은 끝까지 계속 신경이 쓰이고 이제 촉촉하지가 않으니까. 그런데 이 제품은 진짜 하나만 써도 촉촉하고 또 톤업도 되고 주름과 모공도 가려주고. 어떤 피부 타입에 네. 사용이 많이 될까요? 복합성 피부, 건성 피부, 그리고 지성 피부 세 가지 다 사용하셔도 되거든요. 건성 피부 같은 경우에는 딱 발랐을 때 촉촉해야 되니까 수분감 있는 기초 제품을 바르시고 요걸 바르시면은 더 수분이 올라오면서 톤업이 되잖아요. 그렇지. 그쵸? 완전. 그리고 네. 지성 피부랑 네. 복합성 피부에게 좋은 거는 제가 복합성 피부라는 네. 거는 정말 장담할 수 있는데 잔모공. 난 잔모공이 진짜 싫거든. 제가 이게 나이가 들수록 더 그래요. 네. 나이 들었던 소리예요. 왜 그러세요? 이제 이거는 올 타입 상관없이 정말 아직 프라이머 정착 못하신 분들 생얼 표현하고 싶으셨는데 아직도 제품을 선택 못하신 분들은 진짜 도움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.